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아, 오늘도 왜 이럴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없어. 노력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네. 혹시 이런 소리를 자주 입 밖으로 내뱉지 않으시나요? 좋지 않은 기분과 감정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일부러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이상하게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습성이 있거든요. 이러면 갈수록 모든 게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것들이 다 모여서 인생 전체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예요. 이런 말은 너무 뻔하고 지겹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심리치료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마법도 아니고 아주 간편합니다. 누구나 매일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불행했다고 생각되는 하루를 다음과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알람이 안 울렸어.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늦잠을 잔 아침이에요. 알람이 울리지 않은 덕분에 침대에서 좀 더 잠을 즐겼네. 욕실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는데 구석에서 잃어버린 반지를 발견했네. 급하게 옷을 입는데 단추가 뜯어진 건 액땜한 거 아닐까? 늦은 아침이라 전철을 놓치면 안 되는데 간발의 차이로 놓쳤다. 한숨 쉬며 낙심하려고 하는 순간 운 좋게 금방 다음 전철이 왔는데 텅 빈 전철이구나. 직전역에서 출발한 전철이라 편안히 앉아서 갈 수 있겠다. 회사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겠어. 평소에 운동도 부족했는데 계단을 올라가면 운동도 되고 건강에도 좋잖아.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지 않아도 되고 일석이조다. 덕분에 호흡은 좀 가팔라졌지만 건강한 에너지가 나와 기분이 좋아. 저녁에 만나기로 했던 친구와 약속이 취소되었는데 너무 다행이다. 오늘 하루 업무로 지쳐 친구 만나기 부담스러웠는데 푹 쉴 수 있겠어. 똑같은 하루라도 이렇게 생각만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달라졌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생각을 달리했을 뿐이죠. 내가 리프레이밍으로 하루를 다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은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리프레이밍은 프레임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내게 일어난 일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느끼는 겁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니까 같은 현상이라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똑같은 그림이라도 액자의 테두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잖아요. 액자만 바꿔도 작품의 가치까지 달라질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렇게 낡은 테두리를 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리프레이밍 자체만으로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벌어진 일이 리프레이밍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미 벌어진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나 리프레이밍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과 끌려다니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멋지게 보이려고 억지로 꾸미면 안 됩니다. 목표에 맞춰 의식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먼저 자신의 느낌과 감정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부정적인 느낌이 들면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것도 나 자신의 일부고 내게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리프레이밍 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균형을 잡는 겁니다. 벌어진 일 때문에 절망하거나 흥분하지 마세요. 리프레이밍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아주 큰 일이라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다면 일단 힘들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후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때부터 분석을 하면 돼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되세요? 이럴 때 딱 한마디만 덧붙이면 됩니다. 아직이라는 딱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죠. 나는 아직 할 수 없어. 아직이라는 단어 덕분에 완전히 리프레이밍 됩니다. 아직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언젠가는 꼭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죠. 이번에는 현재 상황이 너무 화가 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나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
혹시 내게 어떤 기회가 오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리프레이밍 하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보고서를 냈는데 계속 거절당하는 상황이라 하면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화도 나겠죠. 이때 리프레이밍으로 현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면 돼요. 지금 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다. 나 자신이 더 성장하기 위한 훈련이다. 좋은 프로젝트에 좀 더 가까워지는 길을 하나씩 찾아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달리 보이시죠? 상황은 달라진 게 없지만 나 자신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나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좀 더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리프레이밍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